주말 동안 찬바람 불며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졌죠. 오늘 출근길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높고요.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아침부터 낮 사이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몇 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에 드러나 있는데요. 여수에는 어제부터 다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른 지역의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에서 8도 높은데요. 화순이 영하 2도, 순천 0도, 여수는 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보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높겠는데요. 7도가 예상되고요. 화순 6도, 장흥 8도, 여수도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눈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모레 수요일과 목요일에 곳곳에서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